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지금 유럽을 불안하게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선봉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전망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한시라도 빨리 한국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노르웨이 등 중견국들이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겠다며 아우성입니다. 2022년 2월 22일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뒤 이들을 보호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투입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진군은 애당초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독단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진군할 명분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인 대대 전투단 BTG의 수는 무려 12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월 약 60여 개 대대 전투단이 주둔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러시아가 국제법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상관없이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갖춰야 함을 절감하며 무기 도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유럽의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줄 유일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러시아 전차를 압도하는 스펙을 가지면서도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최적의 선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2가 유럽에 팔릴 가능성이 없다며 회의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유럽산 전차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 굳이 전부 바꿔야 하는 한국산 제품을 살 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 전차가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K2 전차 유럽 수출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 국방부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K2 전차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K2 전차가 노르웨이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K2 전차를 직접 시승해봤으며 각종 테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했다며 화답했는데요. 따라서 노르웨이가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차로 인정하고 K2 전차를 전면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K2 전차를 애타게 바라는 것은 노르웨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르웨이보다 훨씬 K2 전차를 도입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우리 방사청장이 4일간 폴란드에 방문하는데요. 이는 전부 K2 전차 수출을 위한 행보입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번 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K2 전차에 관심이 많은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차를 가진 나라는 단연코 러시아입니다. 전차의 규모라 성능으로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러시아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이며 그 다음이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박살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유럽의 전차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는 한시라도 빨리 부족한 전차 전력을 메꿔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절대 독일산 전차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나토의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에 보여준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의 진군에 대해 고장난 시계처럼 유감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제대로 된 군사적 지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빗대 이들을 의심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사실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의 행동에 분노하는 데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전쟁입니다. 가짜 전쟁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돕겠다며 선전포고만 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기세등등하게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침공하는 척 병력을 보내 쇼를 하다가 군을 물리며 폴란드를 기만했는데요. 자국의 병사들이 독일의 요새선을 때리다가 프랑스 장병들이 크게 희생될 것이 염려되니 동맹을 버리고 방어선 뒤로 숨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참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리하면 내팽개치는 의리 없는 행동을 했던 프랑스와 자신들을 침공했던 독일이 과거와 똑같이 입으로만 전쟁을 하겠다고 떠드니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K2 전차만 바라보는 K2 바라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가 독일 전차를 사용하지 않을 확실한 근거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한다면 러시아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자국의 안보를 방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는데요. 얼마 전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판매 요청에 살상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방탄 헬멧 5,000개를 선심 썼다는 듯이 지원했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구입하고 러시아와 전차전이 일어났을 때 겁쟁이처럼 러시아에 설설기는 독일이 전차 부품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껏 비싼 돈 주고 도입한 레오파르트 2는 작전을 수행하다 고장나도 전혀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 레오파르트 2가 아무리 K2 전차보다 검증된 전차라고 하더라도 제조국인 독일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먼 나라인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이 폴란드의 전차를 제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도울 테니 전시 부품 공급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 라이선스 생산과 현지 공장 건설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부품 부족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러시아의 적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려다 러시아와 관계가 파탄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입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는 나토에 소속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소극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나토 소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이전부터 러시아의 영토로 인식이 깊은 곳이었고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반해 폴란드는 소련의 구성원도 아니었을 뿐더러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만약 러시아가 노르웨이나 폴란드를 친다면 그것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됩니다. 바꿔 말해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폴란드나 노르웨이를 침공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았다고 러시아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K2 전차가 유럽에 팔릴 리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한국에서 K2 전차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K2 전차가 가진 능력이 훨씬 뛰어나 굳이 레오파르트 2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재원상으로 비교해보면 레오파르트 2와 K2 전차는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레오파르트 2와 K2 모두 800mm 이상의 최강의 공격력을 지녔고 800mm 이상의 방어력을 가져 막상막하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와 비교해 뚜렷한 개성이 없는 점이 K2의 단점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데요. 어차피 비슷한 성능이면 근처에서 구할 수 있고 명성이 자자한 레오파르트 2를 사지 왜 K2를 도입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재원을 놓고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차의 잠재성을 놓고 비교하면 레오파르트 2는 K2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에 생산된 전차입니다. 즉 K1 전차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시기에 생산된 전차인데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3 도입을 실패한 뒤로 레오파르트 2를 계속해서 개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구식 전차 설계로 개량할 수 있는 한계점에 임박한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독일 내부에서도 프랑스와 협력해 차세대 전차인 MGCS의 개발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가장 최근 도입한 게 2014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말 그대로 신형 전차입니다.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전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량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방산 업체도 K2 전차의 개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알타이 전차 K2PL, K2NO와 같이 현지의 요구사항에 걸맞은 개량형을 제시해 ROC를 충족하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K2가 더 유연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K2 전차는 산악전을 상정하고 설계되어 전투 중량을 50톤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반면 레오파르트 2는 MBT의 평균적 수치인 60톤이 넘는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중량도 10톤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K2가 레오파르트 2를 상대로 동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K2 전차의 성능이 레오파르트 2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설령 폴란드가 K2 전차의 가능성을 보지 못해 도입이 무산돼도 한국이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번 경합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K2 전차에 러시아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독일과 경쟁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전차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쪽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된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것도 세계 최강이라 칭송받던 독일산 무기들이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우리 방산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는
국제 외교 정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게 장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K2 전차가 동유럽 국가들에 서둘러 도입되어 이번 전쟁 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로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는 뉴스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전쟁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무기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해 전년도를 훨씬 뛰어넘는 국방 예산 증액을 거듭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보병이 사용할 기관총부터 신형 군함과 전투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신규 도입하면서 군사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새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전의 절대병기인 핵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다고 한들 한순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은 마냥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래식 전력은 일반적인 군사 분쟁과 평시의 전쟁 억지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전면전을 억지하거나 상대의 침략 의지를 꺾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역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초거대 핵연구소의 건설을 진행 중인데다 우리 기술진들이 획기적인 핵융합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하는 이들이라도 대한민국의 핵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국방과학연구소의 상반기 공개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무려 163명을 일시에 모집합니다. 특히 박사급 인력이 29명, 석사급 인력이 57명, 기술직이 38명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인력이면 연구소 하나를 충분히 차리고도 남을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인력이 확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이나 레이저, 드론 같은 첨단 무기는 물론 고성능 폭약과 화포, 레이더 등 각종 무기의 탐색 개발이 연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술만큼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 NPT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으로만 핵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무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것은 원자로를 이용해 추진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군함이나 잠수함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재농축 제한에 묶여 있어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까지 한국은 절대 핵무장을 할 수 없을 것이 일반적인 국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서 핵물질을 20%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게 된 이후 우리 연구진은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경주 감포읍에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소는 2021년부터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이곳에는 우리 연구진이 설계한 소형 모듈 원자로 아라가 건설됩니다. 아라 연구로는 해양용 SMR을 실증하기 위한 다목적 연구로인데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 70MW급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3년 개발에 들어가 2027년 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외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SMR은 전기 출력이 300MW 이하인 원자로로 구성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는 원자로입니다. 해양용 SMR은 대형 상선이나 쇄빙선처럼 큰 출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활용하는 데 특화한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해양용 SMR은 잠수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잠수함의 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SMR이 해양과 해저 탐사선, 북극항로 개척선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중점 추진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외신들의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국제적인 군사 전문 언론 네이발 뉴스는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위한 SMR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라 연구로가 잠수함의 평균 수명인 30년에 맞춰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언론들도 해저 탐사선, 북극항로 개척선이라 써놓고 사실상 핵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런 접근법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국가가 현존합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상용 원자로 K15 원자로를 군함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인 K21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즉 외신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무장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핵 잠수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핵으로 움직이는 재래식 무기에 불과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핵연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핵무장을 위한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 역시 순조롭게 준비 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고도화 중인데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습식 재처리 방식이라고 불리는 기존 핵재처리 방식과 달리 레이저 등을 이용한 건식재처리 방식입니다. 농축률이 기존보다 낮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핵개발 의사가 없는 원자로 보유국이 확보할 만한 기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술로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할 상업용 원자로용 저농축 우라늄 LEU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수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현재 4세대 원자로를 개발 중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대한민국의 주류인 경수로형 3세대 원자로와 달리 토륨, 난-비스무트, 나트륨 등을 이용해 열을 제어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들은 모두 고속증식로로 분류됩니다. 고속증식로는 핵분열에서 가속되는 중성자를 감속시키지 않고 충돌시켜 핵분열을 계속 유도하면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고속증식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이 플루토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소형 원자로와 4세대 원자로를 완성하고 여기에 쓰인 핵연료를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이 핵무장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핵탄두를 쏠 플랫폼인 SLBM이 발사 가능한 잠수함 등 부족 하나마 모든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년 안에 북한은 가루로 만들어버릴 대단위 핵부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핵기술에 비한다면 4세대 원자로나 파이로 프로세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핵융합 기술인데요. 한국의 핵융합 연구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대단한데요. 전 세계가 함께 제작 중인 차세대 핵융합로의 설계 일부를 맡았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핵융합로의 1억도 플라스마를 300초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는 등 뛰어난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따져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바로 1억도 이상으로 뜨거운 플라스마를 어떻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가둬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핵융합 기술을 완성한다면 국산 무기체계에 핵융합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보통 원자로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추진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핵융합로 역시 핵융합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이용해 추진 에너지로 변환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카막과 스텔러레이터라 불리는 핵융합 가둠 장치입니다. 1952년 구소련의 과학자 사하로프가 플라스마를 가둘 수 있는 자석으로 만든 코일방 토카막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1951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리만 스피츠가 메비우스형의 꼬임 장치인 스텔러레이터를 설계했습니다. 현재 세계 핵융합 연구의 대세는 스텔러레이터보다 토카막을 더 집중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토카막이 실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7개국이 공동으로 프랑스에 건설 중인 초대형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가 대표적인 토카막 장치입니다. 이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핵융합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사실 다른 군사 선진국들은 핵융합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이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시작해 1970년대 JT-60 토카막 연구시설을 건설한 핵융합 분야 선도국입니다. 토카막의 장점은 구조가 단순해 건설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제작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플라스마 전류를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토카막 장치에서 초고온의 플라스마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아두면서 제어할 수 있는지가 핵융합 반응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인데요. 아직은 토카막이 성능과 상용화 가능성 측면에서 스텔러레이터보다 우세합니다. 우리의 핵융합로인 K-STAR 작동 방식 역시 이 토카막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더 쉽게 말하면 이온을 토카막의 벽면이 아닌 공중에 부양시켜 고속 회전시키며 핵융합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벽면으로 전해지는 고열을 내부 벽면에 부착한 탄소 타일이 견뎌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억도의 이온을 공중에 띄움으로써 녹는 점 3550도씨의 탄소 타일로도 버텨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얻는 에너지를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최근 한국이 다른 나라는 달성하지 못하는 경악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탄소 디버터를 사용해온 탓에 토카막 쓰레기 생성 비율을 낮추는 연구와 이온 온도 1억도를 30초간 유지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주요 경쟁국들은 비싼 텅스텐 디버터로도 이온 온도 1억도 30초 유지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저렴한 탄소 디버터로도 해낸 것이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성능이 떨어지는 탄소 디버터로도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 기록을 세운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텅스텐 디버터를 적용하면 1억도 유지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스타는 운전시간 연장을 위해 전원장치를 개선하고 내벽온도 상승을 억제할 텅스텐 디버터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한국 기술진의 최대 목표는 1억도의 온도에서 300초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행융함로가 안정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무기체계로도 전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핵융합 기술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힘이 없던 한국은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핵 개발을 못하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제법을 지키면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마침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이 너무 빨라 세계 스텔스 기술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2월 9일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연구팀은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레이저, 열 영상,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도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적의 공격에 탐지되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K2, K9을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에 해당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중 분광 스텔스를 탑재한 전투기를 개발하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탐지도 안 되고 심지어는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전투기를 가지게 된다면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국들의 막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교내 기업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신형 스텔스 소재의 대량 양산이 성공된다면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은 더욱 완벽한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성과를 비웃고 있습니다. FA-50 같은 수준 낮은 전투기를 겨우 만든 나라가 남들 다 만드는 스텔스 기술 하나 만든 걸로 호들갑떤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공개해 한국을 조롱했는데요. 이제 꼴랑 4.5세대 전투기나 만드는 한국은 절대 자신들의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허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일본이 5세대를 생략하고 6세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본 특유의 예산 문제까지 겹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관련 기술을 미리 준비해 이미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기업들과 협력해 스텔스 도료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 결과 2008년에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해 스텔스 기술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이때 국산화한 기술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밑거름이 됐는데요. 특히 KF-21에 탑재되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스텔스 도료의 개발이 완료돼 KF-21의 피탐지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21 블록1만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1은 5세대 전투기의 선봉장인 F-35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나 F-35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지 한국 공군을 비롯해 주요 군사 강국들이 사용 중인 F-15, F-16 같은 4세대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 강화를 추진하면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완료되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은 F-35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의 전투기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일본이 대한민국의 전투기 발전이 뒤처져도 한참 뒤처졌다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4.5세대 전투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한국은 전투기 개발 후진국이라며 비웃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들은 전투기 개발 기술을 축적해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언제 따라올 수 있겠냐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20년부터 F-2 전투기를 대체할 F-3 심신 전투기의 개발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F-3 전투기는 전통의 강호 영국과 전투기 엔진, 레이더를 함께 개발하기로 협의해 전투기의 성능을 크게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무기 종속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껏 KF-21을 5세대 미들급 전투기로 개량해도 하위급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과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일본이 영국과 협력해서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도 일본의 정신나간 무기 가격이 일본의 발목을 붙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이를 깨닫지 못한 건 일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본은 이번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개발비 10조 원을 포함한 생산과 배치까지 포함된 비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 90여 대,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 약 10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F-3 전투기의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미국의 F-22가 가장 비쌀 때 대당 3,700억 원이었는데 아무리 F-22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스러운 것은 많은 세계 군 전문가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은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는데 반해 일본의 무기는 성능은 보통인데 가격만 비싼 것들이 허다합니다. 게다가 국내 수요도 고작 100대에 그치는 F-3 전투기는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가격 측면에서 일본은 하지 못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KF-21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F-4 팬텀과 F-5를 전량 교체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체 소요만 최소 200여 대가 넘는데 여기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잠재적인 고객층마저 확보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인데요. 이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유지보수의 이점을 얻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 KF-21을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투기를 개발하면 최소 300대 이상 교체 소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늘어난다면 생산 단가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도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일본의 F-3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이하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가격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도 대한민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기술은 강화된 스텔스 능력과 무인기를 이용한 합동 교전 능력인데요. 즉 이번 개발로 인해 한국은 이제 스텔스 기술력으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중 군광 스텔스입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적에게 발각되면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중 군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에 더해 적이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령 우연히 보더라도 공격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일본의 저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이 주장도 맞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국산 전투기를 제조했으며 3세대 전투기인 F-1부터 4세대 전투기 F-2까지 전투기를 계속 개발해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유지한 전투기 기술 강국입니다. 일례로 일본이 개발 중인 XF-91 엔진은 미국의 F-22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의 추진력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는데요. 실제로 15.8톤의 추진 중량을 가지는 F-119 엔진의 턱 밑인 15톤까지 따라갈 수 있어 기술력의 개발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례로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국산 전투기 F-2는 이름뿐인 국산화 전투기입니다. 일본의 F-2 전투기는 사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이 60% 미국이 40%를 분담해서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즉 F-16 전투기의 체급을 키우고 일본의 ROC에 맞게 간단히 개조한 것을 국산화한 전투기라고 일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FA-52 미국의 지원을 받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제작된 것과 비교하면 F-2는 국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개량형 F-16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기술 이전도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와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여론조차 F2 전투기는 실패한 전투기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이번에도 록히드 마틴과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 항공기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이 도태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2018년 미국이 일본의 유인기를 만들 시간에 무인기를 개발하라며 압박할 정도로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인기 개발 계획이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무인기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넘어 KF-21과 무인기 편대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신으로부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인 체계를 보조할 레이저 무기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부터 전쟁을 준비한 일본에 맞서 전혀 꿀리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 더 첨단화된 기술과 완벽한 스텔스 기술까지 양산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로우급부터 하이급까지 모든 전투기의 개발이 가능한 항공 자주국이 될 것입니다.